하이틴 TV 커버 모델을 만나다 6월 편 2부는 저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역사 OX 퀴즈. 빠밤. 우리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그럼 제가 드릴까요? 네. 첫 번째 문제.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으며 우리말 큰 사전의 편찬을 추진하고 완성했다. 자,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밤. 네. 정답은 뭐죠? X입니다. 저는 정답이라니. 자, 나는 알고 풀었다. OX 들어보겠습니다. 3.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네. 사실 조선어 학회는 그 완성을 해내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일제 탄압으로 출판하지 못했고, 이게 말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유해진, 맞아요. 윤계상 주연의, 저는 이 영화 재밌게 봤었는데, 당시에는 일제 탄압으로 출판하지 못하고 1945년 서울역의 한 창고에서 원고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47년에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 발견된 원고를 바탕으로 무려 57년, 시간이 꽤 흘렀죠. 10월 9일에 한글날 마침내 우리말 큰사전 6권이 완간됐습니다. 어쨌든 첫 문제부터 아주 쉽게 풀어나가셔도 돼요. 다음 문제도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문제부터 이제 물어볼 거예요.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한인 애국단은 일본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려는 목적으로 김구가 조직한 단체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너무 훌륭하신데요? 주영 씨 표정이 정말 안도를 하는 것 같은데 왜죠? 왜 안도를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모르고 오를 했는데 받아서 1932년에 단원인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7명의 일본 지도자를 즉사 또는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 윤봉길 의사 하면 생각나는 게 도시락 폭탄이죠. 네. 도시락 폭탄. 근데 저도 이거를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봤는데,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라고 알려진 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 폭탄이래요. 따로 던진 폭탄이 따로 있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규군으로 창설한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의 이름은 조선의용군이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밤빠밤. 오, 드디어 처음으로 답이 갈렸습니다. 네, 네. 처음으로 갈렸는데요. 왜? 아, 진짜 맞죠? 틀리면 네.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아니, 마지막 혼자 맞는 거잖아. 네. 네. 과연 정답은 뭘지? 정답은 뭐죠? 정답은 X입니다. 우리 소영 씨. 네. 아쉽습니다. 임시정부가 정규군으로 창설한 군대의 이름은 한국광복군이고요. 이 조선의용군이라는 이름은 중국 본토에서 활약하던 그 대장 김원봉. 그 영화 어디죠? 영화 암살에서 보면 조승우 씨가 이 김원봉으로 나오는 부분 아시죠? 네. 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오, 그 거의 상대모사를 갑자기. 영화를 좋아하는. 사실 암살하면 대부분 그 두 발 남았지요 이것만 계속 기억하셔서. 네, 네 번째 문제. 1920년 10월 김좌진이 이끈 북로 군정서와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둔 전투는 청산리 대첩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이번에 만장일치. 또 만장일치네요.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깊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맞아야 역사에 관심이 깊겠죠? 네. 과연 전원 정답일지 전원 오답일지. 네. 정답은 뭐죠? 정답은 O입니다. 네. 훌륭해요. 훌륭해요. 혹시 청산리 대첩 말고 그 비슷한 그 시기에 있었던 전투 이름 아는 거 있나요? 알면 추가 점수 드립니다. 힌트, 영화 제목입니다. 공로동전투. 네, 맞습니다. 네. 오, 멋있어요. 실제로 그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마지막 쿠키 영상에 그
나오죠. 다음 그 격전지는 청산리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맞아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거고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대첩이 지금 정답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퀴즈 모두 끝났는데요. 6월을 맞아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역사적 상식이 많이 올라간 느낌 아닌가요? 네, 그렇다 해주세요. 네. 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OX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언제나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호국 영령을 위해서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 대표적으로 있으실까요? 네. 이런 거 항상 미루더라고 이렇게. 네. 어쨌든 네. 6월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그냥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6월의 커버 모델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이틴 TV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